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7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청 하누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의 덕분에 시정을 잘 꾸려올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인센티브 만 원을 2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은 시장은 성남시 아동수당을 1월 25일부터 월 12만 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만 원을 더한 아동수당 지급은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은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 장려금 지급,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 가정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4곳의 설치,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은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때는 한 점의 오차 없이 완벽 그 자체여야 한다며 성남시 의료원은 오는 3월이면 완공되지만 시민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다담기에 부족한 면이 많아 정확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과 정책성 정립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촘촘하고 치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시민 여러분들이 믿고 찾는 자랑스러운 성남시 의료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